먹방 교실을 할 건데 오늘은 명란 핫도그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어, 세트로 팔아요? 네. 여기 안에 몇 개가 들어있게요? 어,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있을 것 같아요. 땡, 틀렸습니다. 아, 틀렸어요? 네. 정답은? 다섯 개네요. 네,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어,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요. 아니에요. 다 다르게 시켰고요. 어, 먹으면서 맛이 어떤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인지 다 알아요? 어, 네. 여기 토핑도 있고, 전보도 있고, 안에 가래떡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 가래떡도 있고요. 네. 그 치즈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소스들도 같이 이렇게. 케찹이랑 치즈 핫소스랑.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어줬는데. 어니언 크림이랑. 네. 케찹이 3개나 있네. 케찹 4개나 있네. 스위치리가 제일 맛있는데 스위치리도 있고. 케찹이 엄청 많네요. 먹다가 좀 질리면 이렇게 소스도 같이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발라달라 했어요? 네. 설탕 발라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발라달라고 했고. 어, 겉에가 뭐예요? 큐브예요? 네. 큐브처럼 생긴 요 녀석은 고구마 토핑입니다. 아, 고구마요? 감자인 줄 알았는데? 네. 감자와 고구마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저는 고구마가 더 맛있더라고요. 고구마? 네, 고구마를 했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먹어보면 나오니까 먹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떡이에요, 떡.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서 떡이. 밀가루 떡. 네, 한 입 더 먹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명량 핫도그는요? 네. 쌀로 만들었대요. 맞아요. 쌀 핫도그로 유명하죠. 요즘에 핫도그 다 쌀로 만드는 게 유명해요. 네. 요 고구마 토핑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자는 햄버거 집에서 주는 감자튀김. 네, 감자튀김이랑 비슷한데 고구마는 이렇게 토핑해서 잘 먹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고구마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 이제 나온다, 나온다. 어... 안에 치즈입니다, 치즈. 이 사온 지 좀 돼서 좀 굳어서 그런데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아, 치즈예요? 네. 맛있습니다. 치즈 고소해요. 네. 보통 이 안에 햄이 들어있잖아요, 맞죠? 소시지. 네. 네. 소시지 대신에 이렇게 치즈를, 통치즈를 넣어서 모짜렐라? 네, 맞아요. 설탕이랑 쌀이랑 잘 어울려요. 설탕은 어디도 잘 어울리죠. 맞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백정원 선생님도 설탕 맛있었어요. 맞아요. 이 고구마 토핑이랑 감자 토핑이 둘 다 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싶으면 이렇게 토핑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 하나 글리요. 오늘 음료수는 웰치스 청포도맛. 웰치스 청포도맛? 네. 어, 색깔이 흰색이에요. 네. 청포도는 이 색이 아닌데 맞죠? 맞아요. 아, 근데 알맹이는 이 색인 것 같아요. 맞네요. 껍데기를 안에 먹으면 안에는 이 색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어, 머리 자르셨네요? 네, 오늘 잘랐어요. 저는 머리가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뭔지는 또 먹어보면 알 것 같죠? 어, 대충 발랐다. 설탕을요? 네, 설탕은 꼼꼼히 안 발라줬어요.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이 뒤로 돌아가면? 예. 예. 좀 급했나 봐요. 맞아요. 어, 일반 핫도그예요. 어, 일반 핫도그예요. 네. 일반 핫도그인데 소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전보 소시지 핫도그. 네. 맛있네요. 역시 소시지가 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핫도그에는 소시지가 제일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조금 더 뭘 더 해볼까요? 케찹.
야, 케첩이 많으니까. 제일 기본이죠? 네. 케첩을 한번 더 해서 먹을, 이렇게. 케첩이랑, 딴 것도 뿌려봐요. 딴 것도요? 네. 뭘 뿌려볼까요? 가루 같은 거. 가루 같은 거. 잠깐만요. 가루. 여기, 버터 갈릭 시즈닝이라는 친구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친구 뜯었다. 좋아요? 네, 네. 케첩이 없어졌어요. 과연 있을까요? 맛이 어때요? 평가해 주세요. 케첩만 뿌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실수예요. 버터 갈릭 시즈닝은 뭔가 더 느끼해지는 맛? 아, 버터 갈릭이니까요? 네. 새콤한 게 올라왔다가 버터 갈릭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버터 갈릭을 좀 털어내고 케첩을 좀 더 뿌려보겠습니다. 다시 케첩 본법. 케첩이 새콤한 게 좋아요. 네. 방금 그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응? 개눈 감추듯 먹은 거예요. 세 번째 하도 봅니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응? 응? 똑같은 거예요? 뭘 시켰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얘는 숯불갈비 맛인 것 같아요. 아, 숯불갈비 맛? 네. 방금 먹은 건 전복. 전복? 네. 지금 안에 햄 종류가 좀 다른데 얘는 숯불 갈비 맛이 납니다. 본죽에도 그거 팔아요. 응? 본죽에요? 전복. 전복. 네, 전복죽. 이거는 전복. 전복. 크다. 전복죽. 큰 햄이 들어있다. 큰 죽. 전복죽. 이게 같은 겁니까?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얘는 숯불 갈비 맛인데 전보랑 비교를 해야겠죠. 똑같이 비슷하니까 이게 더 맛있습니다. 네, 역시요. 숯불갈비 네,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가 더 비싸요? 숯불갈비 맛이 더 비싸요. 역시 비싼 게 맛있어요? 네, 맞아요. 메뉴를 잘 못 고르겠으면 제일 비싼 거 사 먹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그 칠리 소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영영이 치킨 너겟 편을 보시면 알죠? 네. 우승했던 칠리 소스. 스윗칠리. 네. 거의 대적할 만한 다른 친구가 없을 만큼 강한 칠리 소스를 뿌려서. 오케이.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요? 응. 저는 그러면 스윗칠리에 밥 말아 먹을래요. 그래도 돼요? 그건 맛없을 것 같아요. 그 맛없을까요? 네. 숯불 갈비라서 그 숯불이라는 느낌? 고기 구울 때 먹는 그 느낌? 그 네. 느낌이 있는 햄 있죠? 알죠, 여러분들? 알죠, 알죠. 편의점에 파는 프랑크 소시지. 네네네, 그 맛이에요. 친구들은 핫바라고도 할걸요? 핫바 좋아요. 핫바가 1,500원. 이건 얼마였어요? 가격은 다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2,500원. 거의 1,5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요. 맨날 또 모든 메뉴가. 가격은 착한 것 같아요. 제가 행사장 가서요, 핫도그 사 먹으면 3,000원이에요. 맞아요. 놀이동산 가서 3,000원이고
휴게소가도 3,000원이고. 맞아요. 밀가루 핫도그. 얘네들은 더 건강한 쌀핫도그를 주는데도 싸죠.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만 할 때 핫도그는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정말 많이 올랐죠. 더 어릴 때, 초등학교 이럴 때는 300원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는요. 조개로 샀대요. 네? 핫도그를 조개로 사 먹었대요. 물물 교환? 네. 그때 핫도그가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순서대로 먹는다면 네 번째 걸 먹어야 되는데, 네 번째 거는 좀 아껴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지막 메뉴가 이거고요. 오, 기대하는 맛? 네. 기대 메뉴? 네. 이거는 먹물. 먹물 치즈라는 메뉴입니다. 먹물 치즈. 얘도 햄이 들어있고 뭐 비슷한 맛일 거기 때문에, 네. 아까 토마토 케첩을 실패했으니까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핫도그에 치즈는 별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느끼해져가지고. 근데 또 완전 느끼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막 느끼한데 더 느끼하게 만들어서 먹는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슈프림 치킨 좋아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은 또 이런 소스를 부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클래식한, 모양 클래식하지 않지만 맛은 제일 클래식할 것 같아요. 크기가 좀 작아요. 벌써 반대가 없어졌다. 확실히 햄의 크기는 작아졌죠. 아까 네, 이게 두 배 정도였는데 맞죠? 네. 하지만 이 겉에 오징어 먹물로 이렇게 빵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빵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먹물은 무슨 맛이에요? 먹물 맛은 안 나요. 아, 먹물 맛은 안 나요? 네, 그냥 색깔만 이렇게 까맣게. 근데 훨씬 더 부드럽네요. 그래서 고기를 즐기는 것보다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는 친구들은 요 먹물 치즈 메뉴를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빼기 쉽도록 꽁다리가 문어처럼 나와 있네요. 저는 안 빼먹고요. 옆으로 먹어요. 저도 그런데 먹방 하니까 많이 입에 넣으려고. 아하. 비주얼이 완전 문어 같죠? 아마 얘가 먹물이라 가지고 그래서 문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뭔가 연관성을 주기 위해서. 아하. 네. 이건 빨리 없어졌어요. 딴 거보다 많이 작은가 봐요? 네, 딴 거보다 양이 조금 작네요. 참고로 혼자 다섯 개 다 드시지 마세요. 한 세 개째부터 좀 질립니다. 맞아요. 핫도그는 딱 두 개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명 가족일 때 다섯 개 시키면 적당할 것 같아요. 두 명이나 세 명 가족일 때. 맞아요. 혼자 다 먹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섯 개 다 해서 11,300원인 건 기억이 나네요. 11,300원. 가격은 비싸졌네요, 그렇게. 네, 네. 평균 2,8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마지막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신기한 게 들어있습니다. 신기한 게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마지막 메뉴를 아껴놨죠. 밤. 밤이 들어있다고요? 네, 왕밤. 왕밤이. 이렇게 길쭉하게? 네. 자, 단무지. 먹어보고 안에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보입니까? 아! 가래떡! 맞아요. 가래떡이
가래떡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핫도그 안에 가래떡 들어있는 거 잘 안 드시죠? 보통 소시지를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가래떡 맛있어요. 네. 식감도 쫀득쫀득하고요. 생각보다 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이런 맛이 맞죠? 음료수도 먹어봤죠? 네. 떡이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훨씬 더 많겠죠? 네. 배도 빨리 안 꺼질 것 같아요. 맞아요. 명랑 핫도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면 여기 떡 핫도그에 네. 고구마 토핑. 오. 아까 또 고구마 토핑 먹었었죠? 그 메뉴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를 먹어본다고 그 메뉴는 없었죠. 와. 어 맞다. 떡 핫도그는 그거 안 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아이고 웃겨라. 아 네. 방금 방송사고 있었지만 다시 먹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저기 책상 위에 뭐가 많아요. 얘가 절로 자유낙하했어요. 자유낙하. 어, 설탕이 매우 많아요. 바닥에. 음료수 때문에 오늘 여기서 주무셔야 되는데 설탕과 함께 주무시겠네요. 어, 저 개미 핥기 좋아요. 뭐라고요? 저 개미 핥아 먹을래요. 아, 설탕을 핥아 드시면서 개미도 같이 드신다고요? 네, 개미 몰아가지고 먹을 거예요. 제일 맛있는 메뉴라고 말해놓고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맞죠? 맞아요. 이네. 떡은 좀 오래 씹네요. 네. 떡은 금방 잘 안 삼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네. 하도 어디 갔어요? 하도 어디 갔어요? 어, 다 먹었니? 소스는 많이 쓸 일이 없어요. 네. 케찹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가위에 쓰면 돼요. 어디에요? 가위. 가위? 네, 녹슨 가위에다가 하면 돼요. 오, 케찹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럼 녹이 없어져요. 오. 지금까지 용룡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